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주말인 오늘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대추 축제는 물론 뻘락지 먹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청정 농산물에 인심은 덤. 논산 연산 대추 축제장은 하루 종일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삭한 식감에다 당도는 월등히 높고 시중보다 20-30%나 싼 가격에 인기 만점입니다. 축제 기간이라 너무 즐겁고요. 대추를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저희는 지금 해마다 여기 대추 사러 오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공예 체험 등 가족들을 위한 체험도 풍성했습니다. 절정을 맞은 금산 인삼 엑스포 행사장에도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농민들이 정성껏 키운 수삼이 한자리에 모여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전국 2만 3천여 농가에서 고르고 고른 수삼들로 올해 생산된 수삼 가운데 최고를 뽑는 자리입니다. 세계적인 인삼의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봐서 농민들이 정말 1년 내내 많은 애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겐 전국 팔도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만든 비빔밥이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해 청정 지역인 서산 가로림만에선 뻘락지 먹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낙지를 맨손으로 잡는 색다른 재미에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싱싱한 낙지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대전 보문선 자락에선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숲길을 달리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즐겼습니다. 청명한 하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더해져 가을의 맛과 추억을 선사한 하루였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